네, 안녕하세요. 윤기쌤입니다. 오늘은 스리핑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보강 차원에서 할 건데, 스리핑거를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샘플곡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골랐는데, 지난번에 내 마음의 보석상자 제가 올려드린 거는 타바코 없이 그냥 저 혼자 치는 걸로 했더니 도저히 못 따라하시겠다 그래서 타바코를 새로 만들었어요. A 마이너 키로. 네, A 마이너로 하시는 게 통기타는 더 좋고, 너무 많이 B 마이너로 원곡을 하면 너무 많이 하이콘 14플랫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A 마이너로 탑으로 고쳐왔어요. 또 그거를 위해서 그러려면 또 이제 스리핑거를 좀 화려하게 쳐야 되는데, 그 스리핑거 예제를 다섯 개를 제가 탑으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보시면, 스리핑거를 보통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제처럼 치는 거죠. 그 탑을 보시면 O A 마이너를 잡으시고 베이스를 좀 줄일까요? 5, 4, 3, 5, 2, 4, 3 이렇게 치시죠. 이러다 보니까 베이스를 너무 많이 치게 돼요. 그래서 노래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지를 한번덜 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타브를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5, 4, 3, 2, 4, 3, 5, 4, 3, 2, 4, 3. 이 상태에서 빨리 쳐볼게요, 제가. 이게 좋다는 거죠.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뭐 스리핑거의 대명사 하면 이제 정태순 아저씨의 시인의 마을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옛날 곡들은 루트를 계속 치셔도 괜찮아요. 코드가 계속 변하니까. 코드가 봄봄봄이나 그런 것처럼 스리핑거 곡에서 계속 변할 때는 루트를 계속 코드에 따라서 칠 경우가 많지만, 내 마음의 보석상자처럼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 또두 마디에 코드가 하나, 이렇게 한 코드를 길게 끌 때는 지금처럼 예제 2번처럼 엄지를 한번 덜 쳐주는 게 훨씬 좋으세요. 시인의 마을 한번 해보면, 코드가 G, G 어그먼트, G6, G7까지 창문을 열고 내놔봐요. 저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뭐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이렇게 계속 바뀌는 노래는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쳐주고, 한마디를 길게 끄는 노래들은 엄지를 한 번씩 덜 쳐줘서 3번 줄을 더 길게 쳐줌으로 그 공간을 많이 줘서 노래할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타브를 한번 잘 보시면 A 마이너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A 마이너 애드나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스리핑거 할때 해머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리핑거는 원래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치지만 약지로 1번을 치는 그런 연습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보셨어요? 5, 4, 3, 2를 칠때 띄고 있는 거죠. 5, 4, 3, 2, 4, 3. 루트하고 2번 줄 동시에 들어가면서 1, 4, 3.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2번처럼 치고 한 번은 3번처럼 치는 게 좋다는 거죠. 노래할 때. 그리고 이 전주 나오기 전에 스리핑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3번처럼 쳐주면은 또 이 노래 전주입니다 하고 이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오늘 단체반은 중급반은 이거 하고 갔으니까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평소에 슬리핑걸 약간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슬리핑걸을 가리킨 다음에 같이 노래를 쳐보면 선생님하고 저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스타일로 습관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저를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3번처럼 치셔도 괜찮다는 거죠. 이러다가 노래 들어가면 2번으로 그럼 예제 D마이너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루트를 한 번씩 죽여주고 E7 잡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죠. A마이너 나올 때만 이렇게 해머링 하시고 D마이너도 할 수는 있어요. 앞손이 1번 줄일 때는 이렇게 루트를 한 번씩 들쳐서 노래할 공간을 많이 주는 스타일로 한번 어느 노래든지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슬리핑걸 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뭐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이런 노래라든지 슬리핑걸로 하는 사실 슬리핑걸은 세상 노래가 한 100곡 정도 있다 치면 슬리핑걸은 한 곡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율은 적죠. 슬리핑걸로 할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노래가. 근데 슬리핑걸은 진짜 기타만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우쿨렐레나 바이올린이나 줄이 뭐 4개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기타만큼 슬리핑걸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슬리핑걸 연습은 좀 많이 연습하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슬리핑걸 레슨생들은 요거 다 출력하셔서 1, 2, 3, 4번 패턴을 다 하시고 이거를 노래마다 이제 따로따로 적용시키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리핑걸 레슨을 할 때 중급반이나 개인 레슨이나 1번으로 치세요. 옛날 스타일을 치라는 거죠. 노트를 계속 들어가는 거. 저 2번 스타일을 치세요. 그럴 때는 코드가 듬성듬성듬성 나와서 좀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짜자자자 나오는데 그런 요즘 노래 비슷한 것들은 2번으로 하시고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연습을 할 거니까 슬리핑걸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요 슬리핑걸을 바탕으로 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이제 솔로 전주 간주 하는 거 한번 해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오늘 좀 어려우셨나봐요. 그 간주 하시는데 좀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또 특히 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는 그 전주 간주는 1급 이제 내년에 1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로 할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